아, 오늘 말이죠. 바야흐로 1인 가구들의 시대다. 1인 가구 전성 시대입니다. 우리 하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아, 그리고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맞춰서 지금 밀키트 엄청 유행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요 시흥 요 근처에도 최근에 3개가 연달아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고 뭐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나 혼자 산다. 자, 첫 번째 밀키트 전문점 홈런쿡. 아, 딱 맞춰놨네요. 아,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아, 요즘에는 다 근데 이렇게 무인으로 하더라고, 밀키트 점은. 맞아.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무인 기기 여기다가, 여기서 계산하면 되는 것 같고. 된장찌개, 떡볶이. 마라탕이 있어? 로제 떡볶이는 저거 브랜드 아니에요? 아니야. 브랜드가 아니고, 소스가 로제예요. 로제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라탕의 마라가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요, 마라라는 소스를 만든 탕이에요. 아, 또 가르치지 마요. 아, 뭔가 뭐 짜글이, 뭐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봤던 거고, 그죠? 갈비살. 아, 여기는 그냥 고기를 아예 팔아버리네요. 네. 시키도 팔고. 아, 머리 갔던 아이스팩스라고. 아, 준비해놓으셨네. 근데 보니까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솔드아웃이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기대가 다 되었어요. 여기서는 된장찌개 하나 구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고기가 들어있네, 여기 안쪽에. 아, 저 잘해요 이런 거. 바코드를 찍고 진화했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이제. 예. 비닐도 잘 돼 있어, 그지? 네, 이런 거 잘 돼 있네. 이지쿡 라면보다 쉬워요. 이지쿡 이지 베러 된 라멘. 여기도 역시 무인이고. 여기는 좀 아기자기하다. 그러게. 깔비 있고. 깔비. 아, 이거 맛있지. 한국당. 이거 맛있지. 아, 치즈 국물 떡볶이. 아, 훈제 삼겹 비빔조이면.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새해니까. 아, 그렇네. 새해 맛있으니까. 반찬들이 있네, 밑반찬. 반찬이 있네. 쭉, 이렇게. 뭐가 많네요, 이렇게. 아, 여기 참치도 있네. 야, 진짜 깨알같다, 여기. 닭갈비도, 야, 몇 그램이에요, 이거? 2인분인데, 7,900원 밖에 안 해요. 아, 왜, 나, 아, 남의 시간 왜 던져요? 아, 이런 거 봐, 이런 거 귀엽네요. 잘 만들어 놓으셨네, 사장님. 괴롭히고 싶어요, 이런 거 보면. 아, 왜 괴롭혀요? 아, 이런 참 괴롭히고 싶어, 미쳐버리 계세요. 아, 여기 담국. 네. 마지막입니다. 아, 여긴 직원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고르면 되는 거죠? 예. 아, 네. 퇴근하시면은 무인으로 여기도 운영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내망속 안동 집닭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원조 할매 즉석 떡볶이. 아줌마예요? 네.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김마통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을 겁니다. 김마통이요? 네네. 오케이. 구독자 한 분 쭉쭉. 새해 선물. 저희는 야채나 이런 건 저희 직접 구입을 하고. 네. 아, 여기서 이 제조를 직접 하시는 거구나. 재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기존의 신선도 면에서는 조금 더. 그런 매장들은 냉동 제품이 좀 더 많은데, 저희는 냉장이 좀 더 중요합니다. 야채 패키지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이 조림이 있거든요. 아. 그런 종류에서 이제 이거랑 같이 세트로 가져가시. 아, 이거 구매하시면 네. 스파게티 면을 서비스를 드려요. 그래요? 네. 요거 한 번. 요거나 먹자. 한 번씩 먹읍시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바로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게 시즌 메뉴. 아, 예. 판매 중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너무 욕심낸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 6, 맞네. 6인분 사왔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짠! 다 들어, 생채도 다 들어가 있네. 그냥 넣고 끓이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아, 이게 해동을 해야 되네. 오케이. 버터랑 마늘이랑. 와. 잔뜩 들어가 있네. 봐도 맛있어 보인다, 야, 이거는. 자, 된장찌개. 네. 두부, 야채, 고기. 김종덕 셰프님이 레시피를 알려주셨거든요. 아, 종덕 셰프님이? 네. 1번 재료 준비하기, 2번 끓이기. 아.
레시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레시피는 이렇게 다 오픈해도 되나? 이거 영업 기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재료 준비해서 끓인다. 오케이. 야, 신선한데요? 오케이. 설거지를 줄일 수 있는 제가 이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상태에서 바로 써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러면 설거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네. 에이. 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냄비 바꿔요. 안 돼, 안 돼, 안 돼. 냄비를 바꾸잖아요? 예. 그럼 설거지가 또 나와요. 보니까 색깔이, 여기 들어있는 재료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꿀팁. 아, 요렇게. 되겠어. 아, 이거는 그래도 조리 수준은 들어가네. 그러니까요. 식용유. 네. 아채 넣고요. 양배추랑 네. 고구마. 아. 아, 대가치기 너무 쳐요. 근데 냄비 큰 걸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넘친다. 선생님, 감바스 타요. 네? 감바스 탄다고요. 감바스 타요? 선생님, 선생님. 네. 감바스 타요. 아, 저 좀 타먹은 거예요, 원래. 된장찌개 넘. 된장찌개. 중식당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불이 저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장 넣고. 오, 소리가. 아, 불. 아, 이렇게. 있을 건 다 있어, 구성이. 자, 감바스 완성! 감바스. 먹어봐요. 간이 진짜 기가 막히게 됐어요. 버터의 풍미와 새우살의 통통한 식감, 페퍼의 그 알싸함까지. 어떻게 힘들지? 밀키트 이거 분명 간편한 요리 아닌가? 그렇죠. 알지. 자, 이렇게 푹 쪄줘요. 진짜 시중에서 파는 그 마늘빵이에요. 밀키트에서 산토리니 향이 나요. 이태리 산토리니. 된장찌개 완성이요. 아우. 아우, 야. 나 요즘은 그냥 나오는 게 미쳤다. 아, 안 되겠다. 밥이랑 이렇게 촉촉촉촉촉. 아우, 맛있겠다. 아우. 있지요? 아우, 두부가 엄청 뜨겁네. 맛있어. 뜨거워서. 아유, 지긋지긋해, 정말. 감바스 너무 맛있다. 미쳤네, 이거. 아, 갈갈하다. 야, 된장찌개, 진짜 된장찌개 개순맛. 닭고기. 양배추 넣고요. 고구마 살짝 올려갖고. 뭐? 아씨, 준내 맛있네. 미쳤네. 아, 이거 집에서 해 먹으려면 닭 통으로 사야 되지. 고구마 사야 되지. 양배추 제일 작은 게 4분의 1 토막 사야 된다고 알지? 나는 양배추를 4분의 1 토막을 사서 단 한 번도 안 버린 적이 없어요. 딱 사서 그냥 한 번 딱 먹으면 끝이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둘이 먹어서 그렇지 이거 한 두 번 정도 먹으면 돼요. 아, 잠깐만요. 아, 밀키트가 잘못됐다? 아, 아까 그 사장님이 잘못이에요. 지긋지긋 하자. 그러니까. 아, 그걸 또 먹는 당신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너는 보기엔 지긋지긋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매번 새롭죠. 매일 먹는 술이 새로워요. 개인적으로 이거 닭갈비 너무 내 취향. 저는 감바스. 존나 느끼해. 딱 내 취향이야. 이거 사 먹을 때 꼭 저기 빵집 가서 해가지고 아, 바게트 빵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더 준비하셔서 먹으세요. 빨갛네. 자작한 양념류 너무 좋아해서 예.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거든요.
아, 늘 새로워. 언제나 새로워.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뭐요? 신승훈 씨의 처음 그 느낌처럼. 세이 클로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틀어줘. 바이브에서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을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알지 않았지 너의 곁에 내가 하니 아, 세이클로바? 세이클로바? 닥쳐! 세... 언제나 새로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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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현아증. 현아증 또 환장하는 것도 왔습니다. 네, 맞죠, 맞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호.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네. 계속 먹잖아. 새우 먹었어요? 응. 아, 나 마지막에 먹으려고 냉겨놓은 건데 그걸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있어요? 아. 적당히 마실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과 같이 똑같이 많이 마시니까 간은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간은 항상 오늘이 끝인 것처럼 내일은 없는 것처럼 1인 가구들이 살기 너무 편한 시대가 점점 온다. 그렇죠. 이렇게 편해서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너무 편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가장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건 다 이 사장님들 때문이야. 나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줬어. 된장국 끓이다가도 호박 썰다가도 반이 남았잖아. 이거 언젠간 또 같이 먹을 나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래서 그 남은 애호박 반 개를 언젠가 생길 내 와이프한테 줘야지 하고서 땅속에 묻어놓는 거지. 그럼 나중에 거기서 애호박이 펴 꽃이 펴. 근데 연인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마늘 냄새가 위험할 정도야. 우리는 진짜 너무 얼마나 좋게 그 마음 대로 먹을 수 있잖아. 오. 우리만이 아니라 보고 있는 당신들도 입맛이 쓸쓸한 건 또 있네. 아, 맛있긴 먹었는데. 혼자 살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너를 떠났을 때 너의 모습이 왜 그리 슬퍼 보였는지.